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은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들이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된장국을 연탄불 위에 올려가지고 바글바글 끓여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그래 안 그래요? 남편이 집에 올 때쯤 되면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남하로 갔다가 돌아오면은 어머니는 그 옛날에 연탄불이 생겼을 때가 있었어. 그럴 때 연탄 같은 데다가 된장찌개를 올려놔. 그래 그게 좀 달아 안 달아? 달죠? 자꾸 데피니까. 남편이 오늘 개 짖는 소리 나서 쳐다보면 내가 남편이 아니야. 괜히 올려놨으니까 다시 또 내렸다. 또 개 짖는 소리가 남편으로 올려놨고 또 내다보니까 남편이 아니야. 또 내리고 이런 짓을 해. 그 된장찌개 달아 안 달아? 그런데 달았는데 그 집에 와서 그 아들이 와서 엄마가 준 된장찌개로 밥을 탁 먹으면은 그 된장찌개 맛이 저기 저 부페에 가서 먹는 맛보다 천배 만배가 더 좋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거를 딱 먹으면 그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된장찌개로 그냥 반찬 없는데도 밥을 먹으면 그 달고 다른 냄비 있는 된장찌개 하나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게. 그래서 언제나 뷔페 가서 먹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남아있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아니, 차라리 있는 걸 먹느니 된장찌개 하나 먹는 게 낫겠다. 왜 이리 부패를 먹는데 속이 니글거리는 이런 사람 많아요. 많아요. 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딱 먹으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. 이글거리는 게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런데 그 된장찌개 맛을 연필로 써내라. 말로 해봐라. 그러면 그것은 표현이 10%밖에 안 돼. 90%는 그 맛을 적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뭐 이게 구수한 맛도 아니야. 된장찌개 맛을 구수하다고 해도 안 돼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오묘해 오묘해.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나 없나? 입상진이 사람의 마음은 다 표현할 수 있어. 그러나 은불진이 사람의 말로는 내 뜻을 절대 다 말할 수가 없어. 무슨 얘기 알겠죠? 이 은불진이 내 말로는 내 뜻을 표현할 수가 없어. 맞아 맞아요? 그 어머니 된장찌개 맛을 표현할 수 있나? 없죠? 허경영을 남한테 선전할 때 여러분이 이런 난간에 봉착하게 돼 있어. 맞아 맞아요? 허경영이는 신인이고 허경영이는 저런 풀리파리 뭐 누구든 저런데 막 이름자만 들이대면 우주 전체가 에너지화가 돼야 안 돼. 한문이든 영어든 일본말든 로스케든 뭐든 들이대면 뇌를 알아보죠? 알아보기만 하나 송출하죠? 색수 상행 식 오온에다가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라는 다섯 가지에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. 나는 전달. 전달이라는 게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. 이런 물질은 그냥 우리 소리를 들으면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로 끝나는데 거기에 허경영 거는 하나가 더 추가돼. 전달. 알겠죠?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? 들어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스톱돼야 안 돼? 스톱돼. 여러분이 내 사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탁 들이대면 여러분 사진은 전부 스톱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리고 내가 여러분 사진은 스톱되라 이러면 스톱돼 버려. 작동하지 마라. 내가 이거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면 달라지죠?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 허경영 말만 귀담아 듣고 그거를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에다가 전달이 하나 더 붙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은 오온이고 나는 육온이 형성되는 거야. 알겠죠? 이 육온이 형성되면은 내 말과 내 소리나 내 이름 내 눈빛은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거야. 그걸 관통한다고 그래. 관통. 관통 되죠? 이게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이야. 맞죠? 나무야. 근데 여러분 이걸 죽었다고 생각하죠? 근데 이 나무에 허경영을 한번 써봐. 그래 어디다 한번 나 안 하면 지구 전체가 변해 안 변해? 순식간에 변하죠?
그건 우리가 테스트 안 해봐도 알잖아. 그러면 이 나무가 여러분은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이 나무는 숨을 쉬고 있어요. 숨을 쉬고 있고 산소 호흡을 하고 있어요.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. 이 나무가 죽었어요? 아니요. 저 나무가 저 보면 금이 같죠? 저거는 나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야. 내 말 이해 가죠? 이 나무에 숨구멍이 다 있고 신경이 다 있어. 인간의 뇌보다 1억 배가 머리가 좋아. 여기에 허갱령, 러시아 말로 허갱령 써서 딱 갖다 대면 지구 전체로 에너지가 안 가. 그 보내는 것이 얘가 보내는 거야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얘가 무슨 배터리가 있어, 뭐가 있어. 근데 지구 반대편에까지 가는데 내 이름 자리에다 딱 사진을 갖다 붙이면 0.00000000 하다가 죽겠네. 엄청 길어. 그렇게 빛의 속도보다 3333배 빠른 속도로 이태리에, 로마에, 전 세계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어떤 주택, 어떤 인간, 어떤 동물의 머릿속에, 뼛속에 다 들어가. 다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? 들어가요. 들어가죠?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주야가 있어 없어? 없습니다. 주야가 없죠? 네.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안 가는 데가 없어. 이 얘가 다 송출을 할 줄 안단 말이야. 그럼 얘가 무슨 전기가 있어서 보내나? 아니요. 이해가 안 가죠? 네. 이 세계는 언불진이야. 말로 절대 내 뜻을, 신의 뜻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 알겠죠? 네. 그러면 잘못 전달하면 됩니까? 안 돼. 야, 무조건 네 몸 아픈 데 있어 없어? 있어? 그럼 일단 가서 우주 에너지 좀 받아. 에너지 받으러 가자. 유튜브 한번 봐라 이래야지. 뭐 좀 안다고 조잘거려서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을 봐요. 맞아 안 맞아? 가서 그 사람을 직접 한번 봐봐. 그리고 가기 전에 유튜브를 한 10개 정도는 봐.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말을 잘못하면은 내 진위를 그르칠 수가 있어. 언불 진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말로는 뜻을 다 할 수, 다 전할 수가 없다. 알겠죠? 그게 얘한테 말 안 해도 전달되죠? 그냥 내 이름 자만 딱 갖다 써대면 이게 어떻게 외국말을 그렇게 잘하는지. 요 좋아 이파리가 외국말을 그렇게 잘하나. 거기 내 이름 러시아 이름에서 점 하나만 틀려버리면 에너지 전달돼 안 돼? 안 돼요. 기가 막혀 안 막혀요?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신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과학이나 이런 걸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. 알겠죠? 네. 목소리가 작습니다. 네. 오케이, 오케이.